그래서 서희랑 선생님이랑 무슨 약속을 하나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약속이었죠? 그렇죠. 소리 내어서 꼭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VM은 뭐, 따라서 소리 내는 게 그렇게까지, 뭐,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얘는. 하지만, 여기에 F레벨 할 때는 특히나 더꼭 소리 내서 따라서 말해줘야 돼요. 꼭이야. K, VM 21. 그래서, 우리 소희 어디 갔노? 여기 있니? 21.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토가 뭐던가요? 그렇죠, 클레이드, 클레이. 클레이. 그러면 소리가 클레이 소리 나니까 쓰는 방법은 뭐겠다? 그렇죠. 크, C가 크된 거예요. L은 으 소리야. 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뭐냐면, 오, 잘 알고 있네요. A, 에, 아, 어. 중에서 A가 된 거야. 인쇄됩니다. 아이, 에, 에. 인쇄가 안 돼. 그 다음에 Y는 I랑 비슷해. 자, 안녕하세요.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I, E, 어야. I, E, 어. I는 뭐? I, E, 어. Y도 비슷하게, 비슷한데 마지막에서 달라. Y는 I, E, 짤막이야. 짧은 막대기. 이거 설명 들은 적 있나요? 짤막이 뭔지? 기억이 안 나나요? 자, 그럼 세 가지. Y는 I, E, 짤막인데, 이 짤막이 뭐냐면, 이거는 S야, S.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되지? Yes. 이걸 보고 짤막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면 오오죠 오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요요가 되잖아. 이걸 보고 Y가 짤막 소리 낸다. 짧은 막대기. 됐습니까? 그렇게 선생님 지어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서는 Y가 E 됐어요. Play. 뭐 굳이 어렵게 얘기하면 뭐 반모음이다 뭐 이런 설명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클레이. 오케이, 무슨 씨겠어요? 이런 뜻일 땐 이름 씨. 오, 해리 벌써 다 했어. 조금만 기다려줘.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데이죠. 데이. 오케이. 그다음에 이 친구는 레인. 쓰는 방법은 얼. 자, 소리가 얼, 에, 이, 이런 소리 나죠. 그럼 이거 뭐 누가 내는 거야? 그렇죠. 얘는 I, 얘는 N. 그래서 rain 된 거예요. 오케이. 해리, 어느 공부했는 그 클래스 가서 공부하고 있어? 브레인.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때 무슨 시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하다시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트레이드, 트레이. 우리 뭐, 오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봉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뭐 들어봤어요? 예,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한꺼번에 하나씩 들고 오면 힘드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트레이라고 합니다. 트레이. 트레이 쓰는 방법은 T, R, A, Y. 그럼 계속해서 이게 오는 몇 분만 보인다, 그치? 이거랑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건가 봐요. 오케이. 프레이. 이름씨고요. 그 다음에 달팽이는 스네일. 그렇죠. 쓰는 방법은. 그렇죠. 또 AI가 A 됐네요. 스네일. 스네일. 오케이. 그 다음엔 그레이. 그렇죠. 쓰는 방법은. 그렇죠. 안녕하세요. AY가 A 됐죠. 그레이. 그레이. 그 다음엔 play 쓰는 방법은 P, L, AY 됐죠. AY가 AA 소리 나고, AI도 AA. 그 다음에 paint 쓰는 방법은 자, 프레이언트네요. 그러면 AI가 또 A 되죠.
페이, 페인트죠. 그래서 얘가 페인트 하다시와 이름시로 쓰입니다. 뭐 하다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페인트. 그 다음엔 네일. 네일 아트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스네일에서 S만 빼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네일. 네일. 이름시 또는 하다시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테일. 쓰는 방법은? 그렇죠. 끝에 A 소리 나고 나서 무슨 소리, 또 다른 소리가 또 있을 때는 AI를 쓰고요. A라는 소리로 끝났을 때는 AY를 쓰나 보다. 그렇죠? 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죠? 오케이. 민준아, 어쩜 좋아. 이렇게 많이 틀리면 혼나야 되겠네? 그치? 어, 민준. 너 지금 클래스 카드 꺼내서 CA13 문장 카드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딸기, 너 몇 번 써봤어, 집에서? 어? 연습, 어? 몇 번 써봤어? 0번 써봤어. 아, 그렇고. 그럼 10번 써. 지금 여기 공책 가져가서. 알겠습니까? 테일.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우편은? 이메일. 쓰는 방법은? E-M-E-A-I-L A-E 무에이오 메이오 메죠 메이오 이메일 오케이. 그 다음에 기차는 트레인. 쓰는 방법은 투어 A to re to re y 그다음 tray n. 그러면 여기에 하나 글자 더 왔네. 그러면 누가 아니고 누굴 써야 되겠어? 오케이. 아까 얘기했잖아. 어, 뒤에 A 소리 났는데 뒤에 무슨 소리가 도우면 얘가 A 되고 A 소리로 끝나면 이거라고. 그래서 회색이 뭐였어? 회색 그레이 이거였습니까? 아니죠. 이거였죠. 그레이 A 소리 나고 뒤에 더 소리가 없잖아. 맞습니까? 트레인. 예, 안녕하세요. 무슨 시이기도 하고 또는 하다시로 쓰입니다. 트레인.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늘 하는 거 복습할 때는 꼭 소리 내서 소리 꼭 내야 돼.